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역겨운 먹튀를 한 블라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4월 18일이고 게임 중에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지막 회차 끝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자가 회원님을 내보냈습니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 가족방에서 쫓겨났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화도 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보유금은 60만원 있었고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도 없고 이 사실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월달에 1만원 충전을 해서 올인나고 다시 5만원 충전을 한 뒤에 가족방에서 픽을 잘 줘서 잘 탑승을 했어요. 130만원 따서 환전을 했었고 그 후로 남은 금액으로 놀면서 가족방에서 주는 픽으로 60만원까지 됐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는 건가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60만원도 없는 거짓 사이트인 겁니다. 가족방 픽을 보면서 딴 건데 그걸 먹튀하고 총판놈들을 내보내게 하고 먹튀 총판이 운영하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절대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안전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기 힘들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튀를 당했다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영구 제재 대상이 되니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 제보로 인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